아침 그때 부탁했잖아. 근데 부탁했잖아 저번에. 가요 죄송해요 요 떨면서. 아 짜증나. 내 말이 일부러 거의 가는 건데 이. 아니 무슨 이게 욕을 해. 아니 갑자기 지금 일반 일 있어가지고. 응?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요즘 부부들은 존댓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누가 쓸데없는 사람. 일부러 평소에도요? 어? 아니 잠깐만 엄마한테 안 해. 엄마 앞에서 절대 안 하는데. 아니 엄마한테. 막침 그때 부탁했잖아. 근데 부탁했잖아 저번에. 가요 죄송해요 요 떨면서. 아 짜증나. 어메. 누구한테? 야, 난 부탁한 거 자체가 그냥 같은 거지. 그냥 그때 아쉬운 소리 하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이제 와이프가 욕을 많이 하거든요. 뭐 화가 나도 조금 이제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표출을 해버리니까. 아니 아까 그 초면인 분들한테도 뭘 얘기하다가 아 뭐 어쩌고 하잖아요를 계속 두 번인가 했었거든. 근데 내가 막 하면 그때 사진을 찍긴 하거든요. 막 하면은 영통을 바로 하긴 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신기하다 싶었어. 그게 말은 안 했는데 짚으셨어요. 이게 무의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습관이 돼 버렸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진짜입니다. 근데 갑자기 몇 시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야. 아, 짜증나. 부모 앞에서는 안 했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뭔가 자기가 좀 감정이 이렇게 터지면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말이 일부러 거의 가는 건데 이. 아니 무슨 이게 욕을 해. 아니 갑자기 지금 일반 일 있어가지고. 응? 근데 욕은 하지 마세요. 요즘 부부들은 존댓말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누가 쓸데없는 사람. 일부러 평소에도요? 어? 아니 잠깐만 엄마한테 안 해. 엄마 앞에서 절대 안 하는데. 아니 엄마한테 엄마가 얘기했는데 내라고 하는 아니요. 거는. 아니요 엄마한테 안 하는데. 에이. 어? 방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욕도 왜 욕하게 된지 알아?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참고 욕을 먹을 짓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짓을 한 거야.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좀 입에 배가지고 제가 열받으면 분노를 못 참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엄청 많이 날 때는 뭐 물건 같은 거 던질 때도 있고. 이거 안 돼? 짜증나. 최근에는 리모컨도 부셔먹었어요. 10마디를 하면은 6~7마리는 발작 버튼을 눌리게 해요 막. 그리고 나한테 맨날 관종이라 하잖아. 솔직히 뭐 개소리야. 그게 아니라 남들은 나를 모르잖아. 내가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를 몰라? 몰라. 관종이라는 거 기분 더러워. 육지거리 하고. 이제 안 하잖아 그 이후로. 경찰 이후로. 몇 개야 거기에? 아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욕설을 써요 똑같이. 뭐 이 새끼들 오늘도 안 자네. 나가서 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막 쓰고. 잘 보십시오. 애기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열받는 마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12시 반에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치더니 학대로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시청에서 아동보호팀이 있는데 그 자는 애들 옷을 다 벗겨가지고 사진을 찍어가고 경찰청에서 조사를 3~4시간 받고 판사?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무혐의. 근데 그때 저도 증거물로 제시한 게 있거든요. 제가 몇 년치가 있거든요. 경찰이 보시더니 이거 진짜 누가 안 좋게 보고 신고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순기능이 발견됐잖아요.
그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그 걔를 누군지 몰라도 그를 욕해줘야지 왜 나한테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신고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이렇게 쌍욕을 애들한테 하면 어? 왜 그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힘들 때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너무 힘든데 이거 표출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부터 약간 욕을 좀. 근데 때리는 것만 폭력은 아니에요. 저건 지금 언어 폭력이잖아요. 네, 맞아요. 한계가 온 거지. 이게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그냥 다 포기해. 만약에 누가 나 짜증나게 하면은 그냥 손절하고. 그 옛날에 일할 때도 그냥 힘들면 무조건 그만둬가지고 나. 그 옮기 병원만 40개 된다 했잖아. 어? 옮기 병원만 40개 된다 했잖아. 어? 그건 아닌데 나는. 난 진짜 심하거든. 나는 만약에 힘들게 하면 바로 그만두는 상태야. 40개? 근데 지금 육아랑 결혼 생활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참고 참다가 미쳐버리겠는 거야. 하다가도 퇴직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맨날 조금 하다가 너무 원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갑자기 환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만두고 또 뭐 이거 너무 늦게 끝나면 그만두고 밥을 안 사줘 하면 그만두고 옮겨 다녔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럴 정도로 저는 실증도 많이 내고 그냥 싫으면 무조건 간두어내는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너무 급하고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애들한테 막 감정 표현도 격해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가자. 알았어, 빨리 해. 다음에 얘기해줘. 아니 다 하면 얘기해줘. 자기가 쟤 좀 도와줘. 어디? 그런 거. 키즈룸. 아니 이거 보여준 거잖아. 그럼 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쟤 좀 도와주라고. 눌러. 안 돼? 아 왜 안 해? 아 왜 안 해? 아이들이 안 따라와주면은 이제 소리 많이 지르더라고요. 좋아. 손 떼봐. 손 떼봐. 이걸 네가 빼서 그래. 이걸 하지 마. 네가 저걸 네가 뽑아서 그래. 그니까 근이가 짧지. 이제 징징대지 마. 갈 거야. 아이고. 아이고 저 애들은. 아이들 앞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고 좀 조심하자 했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목도 지금 막 성대 결절처럼 목이 완전히 막 갈라질 정도로 소리도 지르고. 아 8시인데 자려면. 야 위험해! 야 위험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왜 자꾸 두 분을 이렇게 애들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야? 아니 아까는 아빠가 지르더니 아, 이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까 놀던게 뭔데? 아 이거? 아 또 싸워. 싸우지 마. TV를 켜고 아빠 오면 끄는 걸로. 왜냐면 아빠가 날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있었어요? 뭐 아이들 앞에서 뭐 이 개야 뭐 이런 거 그냥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이제 한두 번 하지 마라 하다가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은 뭐 욕을 해도 그냥 뭐 크게 반응을 저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지나가는 길에 아는 분을 만났는데 승호야 너 와이프 놀이터에서 애들한테 욕하고 있던데 자주 봤다.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너한테 얘기해 주는 거다. 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좀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내려와. 가서 달렸어. 내려와. 아 난리 났다. 아씨. 아 진짜 욕 나올 뻔했네 또. 너 심하렸지? 어. 아씨, 일로 와. 아니 근데 주먹이 울어. 딸내미한테 무슨 야이야 그러냐. 아유. 아, 저건 아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얘한테 욕하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있었거나 애들이 있었거나 그때 욕하는 거는 조금 저도 참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욕하는 게 그렇게 심한지 몰랐거든요. 모아놓으니까 아무래도 더 심하게 느껴졌을 테지만 저 욕을 막 그렇게 남발하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욕하는 부분은 네,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본인도 이제 무의식 중에 막 뭐 개 막 이런 좀 강조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자주 쓰거든요. 애들 팽이버섯은 못 먹지. 어, 아니 그 조사. 한번 줘보자. 그러니까 한번 줘보자. 그냥 조사서 줘보자. 몰래.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너 애들 좀만 크면 똑같이 따라한다. 벌써 따라하네. 저 원래 욕 진짜 못, 욕을 그냥 안 했거든요. 너무 예전이랑 다른 모습에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렇게까지 됐을까. 네, 예술이가 좀 성격이 변했지, 애 키우면서. 불같아졌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애기는. 소리 지르면 무지 그래, 애기. 각서 썼어, 내가. 그 이유를 절대 안 해. 몇 달 전에 각서 썼어. 그 각서는 효력이 없어. 본인이 갑자기 뭐 쓰더라고요. 다시는 욕 안 한다고. 근데 진짜 그거 하고 며칠 뒤에 또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뿐이구나. 진짜 진심으로 여기 이 두 분한테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혼이 말이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여야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맞춰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지. 아니 이거 애구모구 가니 그 5만 군데 다 쌍욕을 하고 저러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뭐 어떻게 애를 키우라고? 어? 아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놀랬고 정말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이분이 과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다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은 왜 했어요? 애를 왜 낳고? 그죠? 어? 우리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미 씨는 어때요? 예솜 씨 보니까. 아이들한테 한 행동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해를 못하진 않아요.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애들한테 하는 거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예솔 씨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솔 씨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저희 큰애가 욕을 해요. 저희 앞에서. 그게 굉장히 미안해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아,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이혼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도 뭔가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고 너무 어리고 예쁘고 아직 너무 창창하고 그런데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아이가 워낙 밝아요. 애들 너무 예쁘잖아요.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애들이 밝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어른들을 눈치 보는 것도 있어요. 어, 눈치 봐요. 응.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는 저기 선생님한테 저. 우와.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네. 좀 이야기를 나누니까 애들이 경계심을 풀어요. 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난이 과해져요. 아 오.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같이 가니까. 아. 왜 그럴까요? 편해서? 아니죠. 훈육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장난이 심한 거야? 본인들의 행동이 어른들에게 기분이 나쁠 수 있다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훈육은 교육이에요. 네.
근데 저 애들이 저런 식으로 자라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아. 타인을 이해 못해요. 공감 못해요. 그러면 애들은 사회적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임 상태예요. 지금 훈육을 잡아줘야 된대요. 딸들이 나이 들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면서 엄마 아빠가 문제 다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목 매달려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전 못할 것 같아. 네. 그러면 일단 나부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네, 본인은 진짜 그냥 어떨 때는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찰부지 어린애가 돼요. 그러니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아, 짜증나. 가심 가지 마. 그래 버리면 애들도 그 그대로 쫓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네.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그 막 DM이 오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댓글도 달리고, 그럼 저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거예요. 몇백 명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힘든데. 그래서 올렸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다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올리면 사람들이 나도 저 생각인데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스타에 네. 올리는 글이랑 거기서 받는 공감은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철부지 어린 아이로서의 내용과 공감이에요? 굳이 비율을 더 따진다면? 철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SNS를 한다는 건 이 철부지 어린아이한테 막 양분을 공급까지 막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철부지 어린아이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가 지났죠. 그럼 너는 이제 조금 잠잠히 있어. 내 마음에서 너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로 가야 돼요. 욕설하는 영상 보셨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욕설하실 때도 있으시죠? 있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어요?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나쁜 말인지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해요. 지금 나이가? 만 4살이요. 욕설이 나쁘다는 걸 모를까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으니까. 모를 때 배우는 게 더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아이들이 따라하기도 쉬울 거고요. 욕설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더 이상 엄마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수가 네. 있어요. 저 혼잣말로 하는 거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다 노출되고 있다고 애들이 귀로 듣고 더 빨리 습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도 아동학대로 크게 들어가는구나 한번 배웠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본인의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들었나요? 제가 긴급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좀 뵙자고 했어요. 네네. 네. 원래부터 책임감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자제력도 상당히 부족하고요. 참을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부모님께서 많이 챙겨주셨죠? 예, 그 당연하죠. 얼마 부모로서 할 일이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많이는 아니고 기본만 한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너무 허영적이세요. 그렇게는 안 키운 것 같은데. 너무 허영적이세요. 아니, 애를 키우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지금. 애 키우는 건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예요. 근데 쌍둥이라 두 배잖아요. 근데 두 배니까요. 그거 갑자기 한 명으로 줄어요, 나중에? 네, 좀 크면 클 때까지 두 명이에요. 아, 근데 그냥 그걸 막연하게 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쌍둥이가 크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닌 건 아닌 거고 고칠 건 고쳐야 돼요. 네네. 지금 제가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딸이 나 자신 같죠? 맞아요. 네, 딸이 잘 안 되면은 내가 잘못되는 것 같고 딸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딸한테 싫은 소리를 못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딸이 아직까지 철부지 어린애로 크는 거예요. 그렇진 않은데. 이게
근데 완전히 딸만 심각한 거예요? 9할이 딸이에요. 1할이 3이요. 그 정도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못 살아요. 성격이에요, 사위도. 사위처럼 저렇게 다 챙겨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성격이라니까요. 그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니까 그런 이런 성격이 없대니까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딸 이거 완전히 딸만 완전히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님이 마음을 여기서 독하게 같이 먹지 않으시면 딸은 조금 좋아지려고 그러다가 다시 망가질 거예요. 야, 그 정도로 막판인가요? 막판이에요.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냐면은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따님한테 너무 허용적이셨어요. 지금도 그래요. 뭐가 있으면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죠. 본인은 이제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철부지 딸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제 엄연히 어른으로서의 엄마의 역할을 해야 돼요.